안녕하세요. 저는 한라 송도 레지던스 현장에서 공무 담당을 하고 있는 김태경 주니어 프로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동생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회사 한라에서 30만 원이라는 쇼핑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러 왔어요. 여기는 가산에 있는 현대시티 아울렛입니다. 여기 한번 봐봐. 이런 건? 이것도 괜찮네. 얼마? 이건 말도 안 되겠다. 뭔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웃도어를 봐야 되나? 그치, 패딩 같은 거 살 거면 아웃도어가 낫지. 아웃도어 한번 가봐야겠다. 히스인가? 고수 닿는 것 같은데? 따뜻할 것 같은데? 가벼운데? 오빠 그래? 한번 입어볼래? 응?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사이즈가 어울리나? 맞나? 네, 나한테는 안 맞겠다 이거. 오빠한테 맞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맞는 걸 사야지. 이거 괜찮은데? 컬러도 아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건 할인이 없는데? 좀 무리를 좀 해야겠는데? 딴 것도 좀 봐봐. 이거 오빠 한번 입어봐.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할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구두가 좀 낡으신 것 같아서 낡은 것 같아서 구두 한 켤레 사드리려고 아마 2층에 있을 거예요, 매장이. 2층 매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끔 한라에서는 이렇게 상품권도 주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한라라고 써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상품권도 제공해 줍니다. 저번에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이것도 같이 써보려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만 원 지원금 나와서 저희 돈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뭐 저희 돈이야, 내 돈이지. 오빠 돈이나 내 돈이나. 아버지 생신 선물로 두 가지 상품을 잘 구매하게 돼서 기쁘게 집에 갈 수 있게 됐을 것 같고요. 네. 즐겁게 쇼핑을 마무리한 기념으로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한라 마켓 즐거웠어요. 쇼핑 잘하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